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냅니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위해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길었던 바로와의 대결도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금까지 내려진 모든 재앙과 또 바로의 완악한 마음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또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싸움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처럼 절망적일 수도 있고 또 기나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때문에 타협하거나 무너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이웃으로부터 은금 폐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 땅 바로 신하에게 이제 위대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다 보상받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더 이상 초라한 애굽 땅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삶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또 보상하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더 존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결국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존귀케 하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밤중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이고 애굽은 커다란 슬픔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의 원의 의미는
성별의 구별이 없는 처음 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이제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직접 모세를 찾아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6절 말씀처럼 애굽 온 땅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지만 성도는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진노 앞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의 결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성도가 붙드는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맞춤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실체와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일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도 또 완악한 마음을 붙들었던 바로가 결국은 절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행여 우리 안에도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